안녕하세요. 지난 돈 버는 애드센스 워드프레스 사이트 예시 영상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준비해놓은 또 하나의 예시 사이트를 하나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과는 다르게 이번 예시에서는 방문자 숫자를 추측해 볼 수 있는 도구 하나를 추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 사이트를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웹퍼스라는 사이트를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1시간 안에 완성하는 무료 웹사이트 가이드라고 되어 있죠. 눌러보면 자 워드프레스 마케팅 디자인 홈페이지 만들기 자, 홈페이지 만들기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바이럴 마케팅이라든가 키워드 분석, 검색 사이트 추천, 워드프레스 개념 가이드 등등 제목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무료 아이콘 추천 사이트 2023년 저작권 없는 무료 일러스트 사이트 2023년 검색엔진 최적화 완벽 가이드 2023년 자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 가능하시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리틀 자이언트 사이트와 굉장히 유사한 제목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이트 디자인은 약간 다르지만 뭐 좀 더 보기 좋게 되어 있죠? 목록형이라고 하면은 약간 바둑판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구글에서 검색을 또 한번 해볼까요? 자 도메인 구매 및 연결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이거는 한번 지금 처음 해보는 거예요. 도메인 구매 안 나올 것 같은데 여기 나오네요. 여기 첫 페이지에 나옵니다. 도메인 구매 및 연결 방법 2023년 나오죠. 이거 도메인 구매 그리고 굉장히 조회수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 도메인 구매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짜증이 나네요. 하나 보여줬던 것도 안 보여주네요. 자 이러면 어쩔 수 없죠. 휴대폰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키워드 플래너라고 휴대폰에서 구글 키워드 검색 숫자 찾아볼 수 있는 앱이 있습니다. 자 혹시 여기 보이시나요? 첫 번째가 도메인 구매고요. 3600건 잘 안 보이시는데 3600건 월간 조회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글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도메인 구매 글을 한번 클릭을 해보죠. 자 디자인 지난번 리틀 자이언트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목차 있고요. 도메인 설명 나오고 중간중간 애드센스가 들어가 있죠. 이미지 네 그리고 자 홈페이지 만들기 가이드라고 해서 내부 링크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순서대로 쭉 잘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디자인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딱 보면 알겠거든요. 워드프레스에 나오는 댓글 부분이죠. 그리고 어떤 테마로 만들어져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 자, 이 사이트는 어떤 테마로 만들어져 있는지 보겠습니다. 제너레이트 프레스 테마로 만들어져 있죠. 네, 1시간 안에 완성하는 무료 웹사이트 가이드. 그리고 자, 여기 글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에는 워드프레스 관련된 글, 마케팅 관련된 글 6개? 5개? 자, 디자인 관련된 거 4개. 홈페이지 만들기는 페이지로 생각이 되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네, 목차 보세요. 이거 그냥 보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워드프레스 관련된 영상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이렇게 그냥 이런 글을 찾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웹 호스팅이나 도메인 등록하는 게 다 해외 걸로 되어 있어서 이런 거는 굳이 따라하지 않으시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페24와 ITG 이용하셔가지고 호스팅과 도메인 구입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워드프레스 홈페이지 테마 관련된 것도 있는데 여기는 어떤 테마 알려주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안 눌러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자, 웹퍼스 사이트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리뷰를 해드렸고요. 자, 이거 보시니까 어때요? 이렇게 비슷한 디자인으로 비슷한 내용으로 사이트를 만들고 있는 걸 보면 여러분들도 지금 이런 형태로 여러분이 좀 잘 글을 쓸 수 있는 분야를 정해서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이 사이트 도대체 어느 정도 방문자가 들어오는지 추측해 볼 수 있는 사이트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사이트 인포머.com이라는 웹사이트.인포머.com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고요. 한번 넣어볼게요. 웹퍼스.com 자, 웹퍼스 사이트 하루 방문자가 2,670명 정도 된다고 집계가 되고 있죠. 8월 4일에 라스트 스캔 했네요. 대략 2,000명에서 2,500명 정도는 꾸준히 방문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보성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위 노출이 어느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방문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루 방문자가 2,600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고요. 뭐 한 달이면은 한 6, 7만 건 정도는 나올 거고 클릭만 해도 뭐 몇백 건, 네, 천 건 가까이도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러면 뭐 100만 원은 기본적으로 넘어가겠는데요. 못해도. 자, 이 사이트 이 정도 방문자 100만 원 이상, 최소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나올 것 같고요. 지난번 영상에서 봤던 리틀 자이언트도 한번 눌러볼까요? 도메인을 외우질 못하고 있어서. 자, 리틀 자이언트도 좀 스캔한 날짜가 조금 예전이기는 한데 하루에 1600명 정도 페이지뷰 나오고 있습니다. 1600이니까 여기도 뭐 5만 건 이상, 네, 페이지뷰가 5만 이상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한 달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100만 원 단위는 충분히 넘어갈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호스팅은 클라우드 플레이어를 쓰고 있고 도메인은 네임칩 통해서 구입을 한 것 같네요. 자, 어떠신가요? 이번 영상에서도 간단하게 웹퍼스라는 참고할 만한 돈 버는 사이트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너레이트 프레스 테마를 사용을 했고 크게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콘텐츠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개별 글의 구성은 지난번 리틀 자이언트 보신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사실 같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좀 조직적으로 네,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구성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대신 글은 잘 써야 한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두 개 정도 여러분 보시니까 다른 사례를 더 찾아보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주제를 정해서 꾸준히 이런 형태로 글을 쓰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영상, 이번 사이트, 사례 사이트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많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